안녕하세요. 클리어 센티언 타로 리더예요. 마지막이 아니죠, 사실은. 첫 번째 요일이, 저기, 날이죠. 첫 번째 날, 일요일. 일요일은, 태양의 영향을 받았어요. 선. 그래서 이분들의 성질은, 아주 빛이 나는, 그러니까,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빛을 내고 싶어해요. 자기가 막 빛나고 싶어하는, 빛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.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. 그래서 평범한 거는 가라. 나는 독특한 걸 좋아한다. 옷을 입어도 남들보다 특출나게 좀 아주 독특한 괴짜 같은 옷. 왜냐? 나는 드러나야 되니까. 좀 그런 성격이에요. 그리고 아주 대담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자존감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아주 고귀한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, 이 사람들이. 그러니까 하여간 인기의 중심이 돼야 돼요, 이 사람들은. 관심의 중심에 들어서야만 만족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,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즐겁게 노는 거예요. 인생을 어떻게 즐겁게 사는가. 목적을, 어떤 목적을 두는가. 그게 다예요, 이 사람들은. 그렇게, 그리고 이제 사랑 가지고 모험을 좀 잘해요. 사랑 가지고. 그리고, 또이 사람들은 사람들이, 왜냐, 이렇게, 같이 일하기는 좀 힘들죠. 왜냐하면, 항상, 이 사람, 자기가 제일 뛰어나야 되니까. 왜냐하면,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, 이 사람은. 왜냐하면, 내가 제일 잘났는데, 이렇게. 내가 왜 양보를 해야 돼? 내가 1등인데.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, 그게. 그래서, 그리고 이 사람들의 참,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릴, 럭키 넘버, 행운의 넘버는 1이에요, 1. 번호대로 가는 거예요. 1번이니까 그런 거예요. 난 1번이 돼야 되거든요. 그리고, 팀워크를 하기는 좀 힘들죠, 그 바람에. 나는 1등인데 내가 왜 니네들하고 같이 일을 해? 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그리고, 그런데 또 웃기는 게, 약간, 내성적이에요. 그런 거, 그러니까 말 없이 그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. 내가 잘나야 되고, 내가 1등 해야 되고, 그런 거를. 샤이면서.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, 사귀지도 않아요, 이 사람은. 많은 친구를 사귀지도 않고, 몇명안 되는 아주 소수의 제한된 친구만 만나요. 왜? 또 남을 믿지도 않아요, 이 사람은. 믿지도 않고, 왜? 속임을 당할까봐, 배신 당할까봐. 애초에 사랑도 시작을 잘안 해요, 그래서. 혹시나 상처 입을까봐. 좀 그런 점도 있어요. 그래서, 사랑을 찾기도 참 힘들어요, 그 바람에. 왜냐면 믿지를 않으니까. 거기다가 또 고집이 세고 약간 성질이 잘 폭발해요, 이렇게 화산처럼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한번 하면은, 조건 없이,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을 해요. 누군가든지. 그런 점이 있죠. 그렇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,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, 이 상대방이 나한테 자유를 많이 줘야 돼요. 공간을 많이 주고. 막 나를 쪼여오고, 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, 이 사람은. 왜냐하면 자기 이고도 많고,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이 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건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 대인관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. 어떤 면으로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이렇게 내 혼자서 하는 일, 나 혼자서 하는 일, 그리고 창조하는 일 있죠. 엄청 뛰어난 거예요, 그런 사람들이 또.
빛을, 거기서 성공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태양인 같이 좋은 영향을 받고 나면 내가 게을러지는 거예요. 왜?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. 근데 저 토성처럼 그렇게 고난의 별이 나를 영향을 주면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알고 태어나요. 아, 이놈의 내 팔자는 쉽게 살 팔자가 아니구나. 준비해야 되겠다.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마 기저귀 차고 나오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겠죠. 아, 열심히 살아야지, 앞으로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난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뭐하러도 이렇게. 그냥 난 먹고 놀 거야. 이렇게 되는 거예요, 그게. 그래서 썬 카드는 사람들이 성격이 항상 보면은 좀 두각을 드러내요, 이렇게 주변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거. 잘 들으셨나요? 여태까지 7개의 월화수 목금토일 모두 합쳐서 다 들어봤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성실하게 답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